윤석열 대통령님, 당신의 명령이 있어야 가능하신 겁니까? 간청드립니다.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내일 서울시에서 1시에 저희의 조촐한 천막 분향소를 철거하러 올 경우 저희들은 휘발유를 준비해놓고 그 자리에서 전부 이 아이들 따라 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내일 1시에 뵙겠습니다. 그날이 당신과 우리의 마지막 날인지, 국민과 시민으로서 같이 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내일 우리는 휘발유를 이미 준비해 놓았습니다. 철거하러 오는 순간 제2의 참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유가족 여러분, 힘내십시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의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 부상자분들도 조속히 쾌차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이번 사고로 슬픔을 느끼고 계신 모든 시민분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분들과 치료 중인 분들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끝까지 참으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어루만져 주시는